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102회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신과 함께 시작한 이유로 매주 아직도 한 주도 빼지 않고 네. 여러분께 배달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102회 할 동안 한 주도 안 빼먹었다는 것도 그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뭐 스스로는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또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했는가는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 정프로 2프로를 힘들었어. 그래. 그래서 그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이 두 사람을 잡아다 놓는다는 게 KBS도 MBC도 SBS도 못한 일을. 아, 그래? 네? 그래. 나를 이렇게 뭘 이렇게 함께 한 사람이 없었어. 아, 정말 힘든 고민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저희는 매일매일 여러분께 배달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배달업계 아주 큰 지각 변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다들 뉴스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접하긴 하셨을 네네. 테지만 그래도 또 이 딜의 뒷이야기 네. 그리고 도대체 왜 우아한 형제들 네, 네. 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인수를 했는가 이후엔 또 어떻게 되는가 등등을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우리 이프로님이 또 늘 챙기신 분이죠. 소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소개를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이트연구소예요? 네. 아,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인사이트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인사이트를 쏙쏙 뽑아서 그걸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이 참 이 딜에 대해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죠? 네, 뭐 그 아마 제 패친 분들은 거의 네. 공예 수준으로 제가 계속 공유를 많이 해가지고 네. 엄청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주변에 하 이거 뭐야 배달의민족 관련돼서 그렇게 떠들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네. 정말로 많이 봤고요. 특히나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소위 이쪽 IT 분야에 계시는 분들도 좀 네. 예상을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뜬금없이 네. 네, 제가 뭐 목요일마다 뭐 위클리 뭐 라디오를 하는데 목요일날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에 갑자기 배달의 민족이 나오니까 어이 무슨 소리야 막 이랬고요. 그때 느낌은 처음에는 그래도 배달의 민족이 드디어 정말 큰 멋진 일을 했구나 좋다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인수된 거야 봤더니 딜리버리어로 이러면 조금 이상한데? 그림이 이상한데 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과연 이게 될까 뭐 이런 생각까지 좀 같이 들었었던 그 일단 뭐 있었죠. 간단하게 그 매각의 개요에 대해서 네. 우리 소장님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딜리버리 히어로에게 이 우한 형제들의 100% 지분이죠. 그러니까 4조 7,500억 원의 네. 이제 그 모든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IT적으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금액인 게 네. 과거에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될 때 3조 10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합병 때보다도 더 큰 거죠. 매각 대금이. 네. 그러니까 IT 쪽에서는 거의 네. 최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카카오가 합병할 때 다음이 3조 1000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한테 다음 인수가 된 거잖아요. 그때 다음에 네. 기업 가치가 3조 네, 1000억이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HDC 아시아나도 막 2조 5천억 수준이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시아나보다 두 배.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거를 뭘로 그렇게 본 거냐? 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샀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은 그 뭐야 딜리버리 히어로가 내놓은 이제 보도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첫 번째로는 어쨌든 한국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소위 뭐 배달의 민족이라는 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평가할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 배달 시장에서 앱을 기반으로 배달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는 아직은 할 길이 많아서 향후에 아직 뭐 이들이 얘기하기는 10년 동안 한 한국 식품 서비스 시장을 108조 원 정도의 시장을 보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는 251조에 달하는 한국 식료품 시장까지 가겠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조리된 식품 말고 그 전 단계까지 다 네.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에서 마트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배민 마켓 나왔어요. 네, 비마켓이라고 그거 네. 아마 써보신 분들은 엄청 편하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제 그거는 거의 집 앞에 편의점도 갈 필요가 없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마켓컬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해주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이제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밤에 시키면 새벽에 오거나 네. 그거는 배달하듯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짜장면 먹고 싶은데 지금 전화하면 바로 와요? 네 맞아요.
마트에 뭔가가? 마트 물건이. 아, 그러니까 막 그래서 어머니가 된장찌개 네. 하는데 어 두부가 떨어졌네 전화하면 두부 앱으로 시키면 네 거기에 그 주변에 마트 그 마켓이 있으면 30분 안쪽으로 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집 앞에 야. 이제는 집 앞에 편의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심부름이 사라졌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걸 좀 써봤더니 이게 아주 콜라보가 좋은 게 어. 그래서 이제 소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그 모바일에서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집 바로 앞까지 오는 건. 그런데 배송에서 배달의 민족만큼 집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마켓컬리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루틴 자체가 뭐 하루에 한 번 새벽 배송 이런 건데 네네네. 이거는 우리가 있는 수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오토바이들이 같이 다니니까 짜장면 오면서 짜장면 옆에 이제 야. 그 슈퍼에서 뭘 사가지고 같이 갖다 주는 아.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사실 새벽에 출근하다 네. 보면 아파트 현관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네. 근데 지금은 띵동 눌러가지고 배달 왔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짜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거는.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실시간성으로 올 수 있는 이 엄청난 것 때문에 아. 이제 이 시장을 상당히 크게 보고 있다. 라는 것들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인수한 이유 이게 또 되게 중요하고 이게 계속 이슈가 된 건데 김봉진 대표를 인수한 거다라는 말이 표현이 있어요. 아, 김봉진 대표를 인수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인신매매? 뭐 소위 뭐 인신매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소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흔해요. 예를 들면은 작은 스타트업의 CEO나 팀이 워낙 좋은데 그 팀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원래 일이 아니라 자기네 일을 시키는 경우들이 실제 이제 큰 IT 기업들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런 것도 하나의 엑시트 형태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인수한 이유도 김봉진 대표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번에 새로 이제 그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죠. 그래서 네. 조인트 벤처가 딜리버리 히어로 아시아 전체를 운영하는 조인트 벤처인데 거기에 대표로 김봉진 대표를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봉진 대표는 과거에는 우리나라 그 배달의 민족 CEO였는데 네. 이제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배달 앱을 하는 사람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이유가 실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배달 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들이나 아니면 국가별로 투자가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흑자를 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대로 말하면 많이 시켜 먹는다. 많이 시켜 먹고 아. 그리고 짧은 지역에 되게 많이 아. 있고 그렇지 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출동해도 네 집 딱 배달하고 한 코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성장을 시킨 사람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배민이 네. 뭐 보통 우리가 플랫폼 기업 다른 뭐 쿠팡이나 얘기하면 항상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배민은 다릅니다. 배민은 이미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도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매년 한 20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야.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네. 영업이익 600억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야. 되게 알짜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IT 기업들 하면은 돈을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태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 받아서 계속 네, 써야 되죠. 근데 배달의 민족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궁금했던 거겠죠. 네. 아, 도대체 이 회사는 뭘 하길래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이 회사는 뭐 물건 뭐야 이거 배달하는 회사라는데 폰트 만들고 있고 이상한 캐릭터 만들고 있고 막 이게 되게 특이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뭔지 몰라도 그러다 네. 보니 어쨌든 이렇게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한번 아시아 시장에 세워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딜 중간에 예를 들면 김봉진 대표가 빠지면 이 딜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있었어요. 그만큼이나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매력 그리고 그것을 이제 소위 산업화로 키운 김봉진 대표를 데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떤 재미를 보면서 아시아 시장까지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네. 식으로 이번 딜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봉진 대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김봉진 대표가요 일단은 되게 그 원래는 이 사람 자체가 경영학을 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죠. 그래서 이제 본인을 이렇게 우아한 디자이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좀 예전에부터 좀 많이 알려진 거는 CEO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읽고 상당히 다독가요.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에게 하기도 하고요.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인지 네. 기업의 운영이 좀 많이 달랐죠. 뭐 제일 대표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서 요기요 2등이 이제 요기요니까 네. 요기요와 배민의 앱을 딱 들어가 보시면 앱 자체가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기요는 기본적으로 좀 깔끔하고 잘 짜여져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네. 느낌이 난다 그러면 요기요는 처음 들어가 보시면 배민은 아, 배민은 처음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야?
애들 장난이야? 약간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받아들여지죠. 허전해서? 아니면 조잡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매끈한 폰트나 잘 정렬되어 있는 UI가 아니고 눈에는 확 띄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촌스러울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폰트도 자기들이 만든 특이한 폰트를 쓰고 글자도 상당히 크게 넣고 이런 식의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했지만 그 이게 뭐야가 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네, 아니요. 그 이게 뭐야를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배달의 민족에서 처음부터 원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배달의 민족이 다른 그 어떤 브랜드, 다른 배달앱과 가장 큰 차이고 왜 배달의 민족이 이번에 인수된 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소비자들이 되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배달앱이라고 하면 그냥 기능성에 되게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앱은 이미 브랜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스타벅스나 아니면 아이폰 같은 걸 느꼈을 때 딱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소위 뭐 아이폰을 갬성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약간 배달의 민족은 이미 자신만의 브랜딩 그리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배달앱 회사인데 네. 캐릭터를 팔거나 굿즈를 팔거나 뭔가 때밀이 팔거나 막 폰트를 이제 보급하기도 하고 막 그런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 그리고 광고들도 어떤 기능성에 맞춘 광고가 아니고 이 우리가 뭐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서 자사의 어떤 브랜드를 계속 강조해왔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배달의 민족은 다른 앱과 다르게 서포터저나 팬클럽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초반부터 네. 그 자기들이 돈 받은 것도 아닌데 어 배달앱 좋아요, 막 그 배민 좋아요, 같이 써요 이런 서포터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팬클럽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왔었던 힘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김봉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기존에 걸어왔던 길, 디자이너로서 걸어왔던 길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배달의 민족이 또 초반에 유명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의 이제 어떤 기업 철칙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예요. 저도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분이라도 지각하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나하고 비슷한데. 저도 남이 지각하는 건 허용 안 해. 내가 지각하는 그렇죠. 근데 보통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창의성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율성을 많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시간도 마음대로 한데 뭐 지각 조금 해도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9시에서 조금 1분이 넘어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그 만약에 지각한 이유들을 메일을 막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유로 메일을 보냈고요. 반성문 쓰듯이. 그럴 정도로 또 시간관념에는 되게 철저하고 그러니까 되게 소위 말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약간 그 하루키스럽다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하루키스럽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그 예술을 하거나 어떤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 그 자리에서 뭔가 팍 나오는 사람들 되게 루틴하면서 그 안에서 창의성을 키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배달민족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자기가 하는 일 안에서 되게 몰입을 해서 하고 하지만 그 외의 시간에도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규율이 있다는 거죠. 네, 규율도 있고 규율 안에서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규율 안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도 김봉진 대표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는 것들이 기업 문화로 있고요. 그리고 또 김봉진 대표가 일을 할 땐 또 그렇게 철저해야 하지만 주말에는 아예 전화기도 꺼놓고 메일도 그냥 카톡도 씹고 그럴 정도로 아예 일과 삶이 또 분리를 시키고 또 최근에는 지금 이번 이슈가 있기 전에 뱀이 또 화제가 됐었던 이유가 네. 전 직원들에게 2주 동안 그냥 휴가를 주기로 이번에 결정을 했었습니다. 12월에. 한꺼번에? 네. 모두 다. 그럼 배달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소의 인원만 남겨놓고 배달이랑 가장 그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만 남겨놓고 모든 전사원에게 다 이제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리프레시를 하자. 이런 수준으로 되게 일 그리고 어떤 휴가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잘 그 구성하는 이렇게 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이 네. 배민 인수한 네.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독일 회사라면서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도 그렇게 배달이 이렇게 큽니까 시장이? 지금 이 시장 자체가요 아주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배달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시장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이 한
세 개 정도의 큰 구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강인데 첫 번째는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네네. 위에 또 네스퍼스라고 하는 투자사가 있어요. 그 투자사 네스퍼스가 아프리카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쪽에 있는 네스퍼스 계열의 네. 투자사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텐센트 갖고 있는 그 회사. 네네 맞습니다. 회사. 네, 그 회사가 딜리버리 히어로의 아주 큰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딜리버리 히어로 넘어가면서 뭐 뭐야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의 보면 이제 남아프리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스퍼스 계열에 있는 그 어떤 그 배달 앱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저스트잇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 쪽에 있는 그 어떤 배달 앱의 네. 핵심이 있는 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비전 펀드 그러니까는 쿠팡의 펀드를 투자를 했었던 비전 펀드를 중심으로 하는 종종이. 예 왜냐하면 거기가 우버 이츠 우버가 아. 이제 또 우버 배달 하잖아요. 그리고 네. 쿠팡 이츠 그리고 그 외에 뭐 북미나 이런 쪽으로 세 개의 결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이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그 배달 앱이나 어떤 배달 시장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 그리고 약간 지금 예상하는 규모가 그 글로벌 배달 앱 시장이 한 350조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50조면 어마어마하네. 그것도.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전체적으로 국가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네. 도시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어떤 국가에 많은 사람 미국만 그래도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퍼져서 살다가 네네네. 소위 실리콘밸리처럼 돈이 되는데 몰려 사니까 자연스럽게 배달이라고 하는 문화가 커지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에서 소위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네. 교통이 워낙 빡센 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데들에서 점심 한번 먹으러 나가는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배달을 해서 먹는 게 좋은 네. 거죠.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이유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되게 크고 어떤 도시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교통 인프라가 거기에 맞지 않아서 제가 밥을 먹으러 나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차라리 그 시간에 배달을 해서 먹자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네스퍼스 계열에 있는 회사들이 네. 지금 한국, 중국, 동남아 쪽 이쪽을 좀 포커스를 두고 있고 저스트잇은 유럽 쪽 그리고 비전 펀드는 북미, 아시아 일부 이렇게 지금 3분화해서 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달로 맞아요. 뭐 네.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도 생각해보니 꽤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앞으로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제일 또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달 민족이 요기요와 같은 회사가 되면 뭐 또 배달통이랑 거기도 같은 회사라면서요. 네, 배달통까지 세 개가 뭐 98%? 어쨌든 그러니까 절대 그냥 아니, 저기도 있잖아요. 부릉인가 거기도. 거기는 작나? 부릉은 대행입니다. 대행. 그러니까 심부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릉 같은 데들이 어떤 거냐면 네. 음식을 만드는 그 식당에서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이 배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본인들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을 뽑던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부르든가. 그 부르는 게 부릉입니다. 근데 네. 배민도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배달의 민족의 모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배민에서 직접 맛집에서 음식까지 갖다 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배민처럼? 네, 아니, 배민이니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하나는 그냥 배달만 연결해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배민이 아예 배민 라이더스라고 하는데 배민 라이더스까지 써가지고 하는 거는 패키지로 이제 가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 회사, 일반 음식점들은 예를 들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배민 말고도 뭐 요기요도 쓰고 뭐도 쓰고 이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민에서 올 때는 배민 오토바이가 오지만 나머지는 어차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회사 이제 그런 음식점들은 차라리 배민 요기요 뭐 이런 배달통 여러 개를 걸어놓고 이제 배달은 그런 부름과 같은 그런 대행을 해주는 그런 데들을 이제 같이 써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요기에서 이제 부담이 두 배가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를 때, 그러니까 주문을 할 쪽에 수수료도 내야 되고 배달할 때도, 배달할 때도 내야 되고 근데 이제 배달비를 보통 요즘 평균 2,000원 정도를 받는데 네. 보통 한 3,4,0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배달비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1,2,000원 우리가 네. 내는 배달비 2,000원 플러스 가게에서도 한 2,000원 낸다는 거예요? 네, 한 1,2,000원을 더 내야지 보통 이제 3,4,000원대에서 단가가 형성이 된다고 해요. 가게에서도 네. 뭐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어차피 거기서 앉아서 책장에서 먹으면 거기도 네. 또 서빙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 배달 주문 받으면 딴 일 하다가 전화 받고 주소 다 일일이 받아 적고 뭐 어디 몇 층이라고요 뭐 다 해놓고 또 오토바이 부르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것만 딱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딱 나와서 오토바이도 딱 붙여서
쇼 가져가면 되니까. 네. 인건비 덜 들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배민의 논리고 이제 배민이나 배달앱의 논리고. 왜 나의 논리는 항상 이런 대기업의 논리지? 아, 저랑 하시다가 항상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논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실제 식당들은 그런 조금 걱정을 해요. 불만 아닌 불만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말로 내가 배달앱만으로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래 뭐 그 이 정도 수수료 부담하면서 하겠지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요 배달앱으로 오는 사람들이요 같이 전단지도 줍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다음엔 전단지로 시키세요 하면 전단지를 여전히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제로 이건 어떻게 좀 비유하면 좋냐면요 그 음식점이 편의점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편의점도 잘 되는 편의점이 있고 안 되는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그 조직에서 구조를 한다면. 네. 근데 잘 되는 편의점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업주가 엄청 아이디어를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요즘에 펭수가 유행하잖아요. 펭수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뭔지 아세요? 그게 바다 코코넛이거든요. 바다 코코넛을 좋아한다고 맨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편의점들에서 바다 코코넛 매출이 조금씩 늘어난대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감지하는 어떤 점주는 바로 그거를 업장에서 시키지 않아 이제 뭐 체인에서 시키지 않아도 펭수가 좋아하는 바다 코코넛에서 위에다 탁 놓겠죠. 그런 식으로 배민도 배민 앱 안에서 자기가 얼마나 홍보를 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그 안에서 일부의 광고를 그 유료 광고들이 있거든요. 네. 유료 광고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소위 대박도 납니다. 하지만 그런 걸 잘 못하는 정말 음식만 하셨던 분들은 이런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배민 앱을 쓰긴 하지만 아니면 요기요 앱에다 쓰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본인한테 직접 오는 혜택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결국엔 동네에 또 뿌리는 전단지를 이중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그건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는 게 네. 소비자들은 배민 앱이든 요기요 앱이든 앱을 깔고 시키기 시작하면 네. 전단지를 모아놓지 않아요. 음흠. 예전 같으면 이 전단지 저 전단지 다 심지어는 그 클리어 파일에다 다 넣어놓고 네. 뭐 시켜 먹을 때마다 같이 하기도 하잖아요. 모아놔야 소비자에게 좋으니까 네. 냉장고에서 다 막 스티커 붙여놓기도 하고 상가 수첩도 봄, 가을 다 모아놓고 그런데 앱에 다 들어가는 순간 그런 찌라시 모으는 것도 귀찮아지는 거예요. 네, 대기업의 논리 잘 들었고요. 그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배민의 논리예요? 아니, 아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말씀하신 대로의 그 뭐라고 하지? 소위 찌라시 아니면 이걸 모아놓는 거랑 앱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앱은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하셨던 찌라시나 아니면 모아놓는 건 펼쳐보면서 하나씩 보잖아요. 네. 근데 앱은 철저히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대로. 예를 들면 별점 중심, 아니면은 유명한 데 중심으로 나오니까 중국집을 만약에 동네에서 20개를 하잖아요. 네. 그 배달 전단지에서 20개 전화번호 중에 하나 눈에라도 띕니다. 네. 근데 배달 앱 안에서는 중국집 순위별로 매겼을 때 어차피 사람들은 상위에 있는 걸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밑에 있으면 결국에는 아예. 픽이 안 되죠. 그럼 위에 가려면 돈을 더 내야 돼요? 네, 배달의 민족이 그 문제죠. 모델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아, 이게 이제 이슈예요. 있거나 네이버잖아, 네이버. 아니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리뷰 순이 있고 예. 울트라 콜이라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때 왜냐면 이게 배민이 처음에 수수료 이슈가 있으니까 수수료 오픈 무료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료로 하는 대신에 광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나 뭐 아니면 옥션이나 이런 오픈 마켓들이 하는 것처럼 일부 그런 광고를 써야지 어느 정도 이상 상위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댓글이 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배민에서는 계속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막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런 좀 소위 댓글 장사처럼 그런 일종의 모델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뭐 발견이 됐다가 없어지더라도 그동안의 매출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런 소위 전문가처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붙으면 당연히 거긴 잘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정말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백반만 만드시던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배민이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나한테 되게 좋은 도움을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거는 나에게 그러네. 여러 가지의 그냥 문제만 더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라고 거네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동네에서 오프라인 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평이 있는 집이야. 그죠? 그러니까 단골들도 있고 그런데 그 단골들이 이제 앱을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여기는 안 가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안 가는 대신 그럼 여기도 뭔가 거기다 마케팅 비용을 하고 그러면 올라갈 텐데 이 양반은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렇죠. 네, 열정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은 장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종속된다는 뜻이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래서 편의점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게 제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어떤 음식점들의 색깔과 음식점들의 그런 것들 그리고 가들이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정말로
스스로가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약간 그래. 그런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음식점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맛집이 있으면 맛집에 사람이 줄을 서 있으면 아 귀찮네 옆에로 가보지 소위 이런 낙수효과 아닌 낙수효과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배달앱으로 가면서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거죠. 네. 그냥 내가 딱 시킬 것만 정확하게 시키지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 모르는 식당에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에 지나가면 아, 그냥 아무데나 가자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왠지 들어가려면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뭐 어? 아는 사람 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리고 그거 비슷한 게 배달앱 안에서는 어떤 건 줄 아세요? 제가 어떤 식당을 눌렀어요. 댓글이 아무것도 없어요. 평점이 없어요. 못가. 그러면 안 가게 되죠. 아, 그러니까 손님 없는 거랑 똑같은 거구나. 저 집 평일날인데 맛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소위 신규로 들어오는 애들은 뭔가 처음에 마케팅을 하거나 작업을, 막 뭔가 백업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럼 난 골치 아픈데. 왜냐면 지금 그러면 지금 요기요에다가 배민에다 배달통까지 99점 몇 프로라는데 그럼 완전 장악돼가지고 우리 저 식당 하는 분들 완전히 그냥 여기에 그냥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수수료 근데 안 올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수료를 안 올린다고 배달의 민족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사가 아,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경에서 나온 거고 단독이니까 단독 매경에서 나온 거에 요기요에서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1%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12월 8일 날 기사가 났어요. 벌써요? 네. 프랜차이즈 수수료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요기요에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피자 프랜차이즈, 치킨 프랜차이즈 이런 데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식당들. 네, 프랜차이즈 식당들한테 수수료 1%씩 올리겠다. 그동안 좀 싸게 해줬어요. 그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타이밍이 또 지금 또 절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타이밍인데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더니 정상화를 시키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우리가 할인해서 했는데 정상적으로 받겠다. 그렇죠. 근데 그 뉴스는 딜리버리 히어로 딜보다 하루 이틀인가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이건 내부적으로 뭐 사인하기 직전이니까 뭐. 네. 아 알았을 수도 있다. 네. 당연히 알았겠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기존의 경쟁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줬었던 쿠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가 뭐 다른 데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이버에 그러니까 라인,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그 라인하고 그 다음에 야후 재팬이 이제 두 개 회사가 하나로 제트홀딩스로 합쳐졌잖아요. 근데 합쳐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회사가 지금 일본에서 간편결제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고받고 있어요. 아. 근데 요게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그 돈이면 사겠다 보네. 네, 정말로 정말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출혈 경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합친 이유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역시도 보면은 이제 그 세 개의 그 배달 앱들이 서로 지금까지는 서로의 파일을 먹기 위해서 뭐 가끔씩 쿠폰을 엄청 쏜다거나 네, 말씀하신 대로 막 치킨을 거의 100원 해준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은 좀 없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아무래도 그러지 않아도 이제 많이 쓰게 되니까. 배민이랑 요기요가 한참 쿠폰 전쟁을 해갖고 인터넷에 막 그 인기글 같은 게 뭐 있었냐면 하여튼 뭐 천 원으로 무슨 생수 12병 뭐 생수 뭐 공짜 무슨 뭘 걸었었나 봐요. 생수 12병 시켜 먹기 아니면 뭐 치킨 뭐 한 마리 그냥 공짜로 먹기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아마 쿠폰 전쟁이 굉장히 좀 심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 뭐. 네, 아무래도 좀 많이 줄겠죠. 바로 없애면 이제 또 사람들이 싫어할 테니까 조금씩 줄긴 하겠지만. 아니, 바로 싫어하나 말아 거기에 90몇 프로인데 뭔 대안이지. 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걸고 있는 대안 아닌 대안이 있습니다. 뭐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제가 위메프였나요? 하여튼 거기 또 한 곳이 적지만 배달을 해요. 작지만 배달 서비스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카톡 안에서도 주문하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역시도 네이버 주문하기 서비스가 음식점에서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이버 안에서 주문을 하는 메뉴가 있어요. 마치 배달앱처럼. 네. 근데 이제 자주는 안 쓰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도 적극적으로 마케팅은 안 했죠.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워낙 큰 강자들이 있고 그만큼 자기네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것도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대기업의 대기업 횡포 이걸로 골목시 골목,
그러니까. 그러면 요기요 아 근데 그럴 일도 아니네. 이게 4조 몇천 억이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이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 네, 지금이 타이밍인 거예요. 국민 정서도 명분이 그렇고 있네. 네, 이게 한국 기업을 살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국내 토종 배달 앱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막 아니면은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한번 탁 치고 나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한 가지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배달의 민중 뭐 이래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개민이라고 개민. 개로만 민족. 개로만 민족이라고 막 그러겠지 또. 네. 개민 아니고 개민입니다. 아,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스타트업들이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이미 과점 상태라서 스타트업이 새로 시작하기 어렵던 상황이긴 해요. 조그만한 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아까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눴던 대로 국민 정서라든지 네. 아니면 기존의 뭔가 쿠폰이나 이런 틈새들을 노려서 또 뭔가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영역들은 또 존재하지 않을까. 아, 정서가 내일 아침에 나한테 그럴 것 같은데. 아, 형님. 신과 딜리버리 한번 하시죠. 아, 딜리버리가 네. 우리가 만들어서 어, 신이 방문합니다. 띵동 문 열어 이씨. 확실히 지금은 저 배달의 민족에 대한 감정은 우리 국민 감정은 썩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러니까 합병해서 독점이라고 아니면 독일 회사한테 붙었다고? 두 개 다 있는 거 같아요. 두 개 다요. 그러니까 아, 실제로 제가 이제 원래 하는 일이 빅데이터 분석이라서 네.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는 빅데이터 원래 여기인데. 아 예, 그 제 실은 같이 라디오도 좀 하고 예, 그랬었는데 예, 예. 아, 하여튼 네 그 빅데이터 감성 분석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이번 한 주 그러니까 12월 13일부터 해서 19일까지 한 주하고 그 전 주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배달의 민족이 아직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네. 그 전 주에는 긍정이 76%. 부정 23% 정도로 되게 배민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추천, 뭐 맛있다, 좋다, 따뜻하다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요 부정이 58%, 긍정이 41%로 부정이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처음 나온 키워드가 보이콧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매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배민 불매. 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싫어도 뭐 아 그냥 뭐 힘들다 아니면 늦게 와서 싫다 뭐 나쁘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불매. 이번 주에는 불매, 보이콧 이 두 가지 와, 단어가 딱 등장한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뭐 요금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 더 불을 붙이겠지. 네. 이런 저 이른바 뭐 유니콘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해외에 꽤 비싸게 잘 팔리는 네. 이런 말 잘해야 되는 거 알죠? 경우들이 근데 이게 해외 비싸게 팔려서 그 마르 아니 저 뭐야 유로화로 환전돼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이게? 요거?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뭘 들어와요? 주식 받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 전체 100% 중에 13%는 김봉진 대표가 이제 주식을 바꾸는 거고 네. 나머지 87%는 투자 회사들한테 네. 돈 줘야 돈으로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네. 그래서 이 딜이 되게 그 딜 안에서만 보면 모두에게 해피한 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배달의 민족 지분 자체는 건들지가 않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13% 그대로 있고 아, 그러니까 87%는 김봉진 대표 지분만 안 건드렸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87%는 외부 투자자들입니다. 배달의 그렇죠. 민족에 투자했던.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배달의 민족은요. 우리 민족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해외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세콰이어 캐피탈에다가 싱가포르 투자청에다가 다 뭐 외국계잖아 이거.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한마디로 지분을 다 엑시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킬하우스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시드,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한 사람은 아주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3억 네. 넣어서 뭐 3천억 됐다. 네 그분이 이제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 그 위원장 장병규. 네. 그분이 이제 넣으셨죠. 그래가지고 개인 건 아니라 그분이 아마 하고 있는 그 네, VC. 네, 네, VC에서 초기에 이제, 3억 넣었다가 네, 초기에 3억 넣었다가 8년 만에 1000배 벌으셨죠, 이제. 네. 거의 2900 뭐 그러니까. 3억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의미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도 뭐 여기 돈 좀 넣었다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 역시도 이제 2년 전에 투자해서 한 1800억 정도 벌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대단하지만 이제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해외 지분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약간 뭐 정확한 팩트는 아니지만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철저히 그런 재무적인 관점에서 짜여진 판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말씀하셨던 해외 VC들이 네. 이제는 회수할 때가 됐는데 돈을 회수할 타이밍에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M&A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상장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원래 실은 계속 내년 정도에 배달의 민족이 상장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곤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제 김봉진 대표 입장에서 그런 이제 고민을 했겠죠. 현재도 지금 지분이 13%인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영권이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단 그렇지. 말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경영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었고 그리고 또 투자처도 입장에서도 당연히 안정적으로 회수하기를 원하겠죠. 이제 IPO가 되면은 바로 회수는 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딜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보시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딜리버리 히어로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도 어쨌든 합치면서 본인의 이름이 없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합병되는 회사도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김봉진 대표 역시도 더 큰 리더십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 자체 리더십도 기존의 CTO한테 주고 왔기 때문에 딜 자체는 모두 다 해피한 딜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배민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컸는가 라고 얘기할 때 소위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나 이런 데에서는 소상공인의 피와 땀으로 큰 회사가 그거 커가지고 결국에는 해외 기업에다 팔다니 이건 도의에 어긋난 거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만큼이나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뭐 소상공인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 네, 네. 배달 앱을 딱 해가지고 요기요나 배달통이나 배민에다가 시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 90몇 프로라는 건 이건 너무 독점이다.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은데 소상공인들도 피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가 이게 뭐 좋을 일은 하등 없겠지. 이들이 가격 올린 결국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대안이 없잖아. 그러면 그 짜장면 집에 전화해서 사장님 배달 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렇죠. 이게 참. 그 플랫폼 기업의 무서움이 여기서 딱 저는 정확하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들도 원래 그게 있기 전에는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대안이 없었죠. 근데 플랫폼 기업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편할 거라는 거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딱 집어서 그게 컸을 때 이미 학습된 소비자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죠. 예, 이걸 이제 소위 락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다 계속 잠가놓는 거. 그러니까 잠가놓는 효과가 이미 배달 앱을 쓴 사람들한테는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 이러면서도 전화하기는 좀 싫으니까 그렇죠. 계속 주문을 똑같이 하겠죠. 네, 이런 거는 분명히 좀 존재할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여보세요 무슨 식당이죠 이거 통화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네. 띡띡띡띡띡 결제 이렇게 해야지 대화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나 봐. 그렇죠. 이게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Z세대 밀레니얼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지 않는 언택트 마케팅이 뜨는 이유도 이제 워낙 이런 거에 익숙한 친구들이 그냥 맞아요. 이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배달 앱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더 클 수 있는 이유도 그 이유도 아니 우리 이제 우리 업무 공간이 마포에 있는 창업업이라고 스타트업 기업들 한 100몇 개 들어가 있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우리 여의도 여기하고 다른 게 좀 걸어 나와야 식당이 있잖아. 네.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점심 먹으러 왔는데 추운데 걸어 나왔다니까. 아, 사실 밥 사주고도 내가 이게 좋은 선택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나보고 식사하고 가시겠냐는 거야. 그래서 시간 없다 그랬더니 배달 앱 쓰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막 나오는데 배달이 왔어. 그래서 제가 상을 차리는데 보니까 아이 먹는다 그럴 걸 그랬네. 아, 잘 나왔어요? 아니 뭐 이렇게 뭐 한식인데 아주 잘 나와요. 배달 장난 아니야. 나는 그냥 배달이라길래 그냥 짜장면 아니면 볶음밥이겠지 하고 안 먹어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 계속 시장이 커 간다는 얘기고 그렇죠. 거기서 파생되는 비즈니스가 많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계속 아, 일단 소비자로서는 나는 이거는 불안한데 불안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갖고 오는 어떤 그 형태의 변화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니까 결국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였잖아요. 한 곳에서 막 전화 받으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보쌈도 하고 족발도 하고 뭐 하고 막 이런 데들을 되게 옛날에는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로 깨끗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간대를 나눠서 전문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공유 키친 건물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층부터 꼭대기까지가 다 그냥 주방이에요. 예. 네. 그리고 주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은 오전 이게 또 법률이 다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전 타임에는 내가 그 주방을 쓰고 오후 타임에는 마치 지금 계시는 그 창업 공간처럼 창업 공간자처럼 그 키친을 그렇게 나눠 쓰는 거예요. 공유 주방. 네, 공유 주방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배달은 다 앱으로 해주고 그런 건물의 지하에는 뭐가 있냐면 앱에 맛있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또 그걸 또 디자인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는 음식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시에 있는 음식점들의 형태가 향후에는 이런 형태로 바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안 먹으니까 그 좁은 공간에서 효율을 낼 수 있는. 맞아요. 네,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52시간 이거 되니까 네. 사실 전에는 뭐 사무실에서 야, 점심 먹으러 가자 11시 반에 나갔다가 조금 고참들은 1시 반에 들어와도 별로 꺼리낌 없었거든. 근데 요즘 그랬다가는 바로 그쵸. 그러니까 사실 배달 시켜가지고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먹고 뭐 이렇게 일도 빨리 끝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배달도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처럼 때우기 방식의 배달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가는 것만큼의 맞아요. 느낌을 주는 정도로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달이 클 수밖에 그렇지. 없는 또 잘 나가는 회사들은 키친을 만들어 놓잖아 또 이렇게 네.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게 부동산 시장에는 상가 1층 임대료를 낮추는 일이 될 거예요. 부동산 식당 식당들이 굳이 부동산. 이제 그 사거리의 1층에 꼭 한 번씩 해야 돼. 대기업 부동산. 이쯤에서 저는 일회용 포장용기 회사 한번 알아보려면. 아, 예, 그렇죠. 네. 좋은 회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포인트는 네. 그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아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과연 이번 딜 자체를 공정위에서 그냥 놔둘 거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관심이에요. 근데 네. 이 M&A 브로커리지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굉장히 정교한 네. 딜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A 업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세련된 딜을 한 거라고. 왜냐면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액신 모델이 나온 거고 김봉진 대표도 정말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근데 이제 과연 그 M&A 딜 한 브로커리지 폼에서 과연 리걸리 이게 한국 공정위를 통과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조금 회의적인 게 그래서 이게 여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여론이 되게 중요해요. 얼마 전에 저도 뉴스 시간에 얘기했지만 박영선 장관이 이거 이 중소벤처 내 이 김봉진 대표하고 그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국내 벤처 여기는 벤처 담당이니까 그렇죠. 공정위 이슈가 없다고. 그러니까 벤처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면서 좋은 액션 모델일 수 있다. 그리고 다가 아니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워딩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공정이 새로 거기 바뀌었잖아요. 김상조. 근데 그분이 또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스트릭트하게 보면은 이게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 한업자가 90몇%. 그리고 이게 광범위하게 이게 리테일 비즈니스와 광범위한 리테일 소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 생각에 그렇게 그냥 산뜻하게 넘어갈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법적인 혹은 어떤 제도의 어떤 그 틀 안에서 굉장히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 검토의 그 아이디어를 저는 그 예전에 2009년 정도에 옥션하고 G마켓이 합병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아이디어를 갖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때 어떻게 됐죠? 실제로 그때도 이슈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이커머스라고 우리가 네. 얘기했었잖아요. 오픈마켓. 오픈마켓에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거의 이제 독과점 수준이었어요. 11번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그게 될까 안 될까 그랬는데 그때 공정위한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았던 이유가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이게 우리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이커머스라고 하는 영역으로 보면 독과점에 가까울 수 있지만 인터넷 홈쇼핑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전체로 논의거든. 보면 네. 인터넷 쇼핑 전체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30%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롯데닷컴 이런 거 다 합치면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조그만한 소호몰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그것들하고 옥션 G마켓의 차이는 뭐였어요? 옥션 G마켓의 차이는 이제 그 롯데닷컴이나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커머스라고 불렸었던 데는 그때까지는 자기네들이 물건을 직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연결만 해주는 모델이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일반 홈쇼핑들은 쇼핑몰들은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네, 그거를 다 같은 시장으로 봤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 모든 홈쇼핑을 쇼핑몰들을 다 같은 근데 이 케이스는 무슨 범주를 더 크게 볼 수 있죠? 이게 이런 거죠. 배달 시장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상가 수첩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 전화로 전화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 네, 왜냐하면 이 냉장고 자석.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기업들과의 네. 대기업들을 넣어서 경쟁한다고 하지만 이건 동네 짜장면집에서 전단지 찌라시하고 경쟁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배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동네집 이게 말씀하신 짜장면 배달하는 데가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그런데 그게 4조 8천억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해서 이거는 우리가 시장을 키운 거지 이게 원래 대기업이 아니었다고 이제 좀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조건부 승인이었잖아요.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 뭐였냐면 그때 3년 동안에 쇼핑몰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을 인상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식의 딜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수수료 인상 금지 3년간? 네,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인상 금지 그리고 등록 수수료랑 광고 수수료를 올리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안에서만 올려라.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그 향후에도 뭔가 수수료를 얘네들이 올리면 얘네들이 맘대로 할 수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어차피 배민 자체가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공정위에서도 제일 깔끔할 수 있는 모델은 이제 조건부의 어떤 승인이 될 확률이 높겠죠. 네네네. 네. 아. 그렇게 간다면 그리고 뭐 어찌 보면 마켓컬리나 뭐 이런 데랑도 같은 시장이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그렇죠. 만약에 식료품까지로 키우면 뭐 그렇게 네. 될 수도 그러니까 있죠. 배민에서도 지금 네, 비마켓 하잖아요. 네, 비마켓 하고 그러면 아니 마켓컬리는 지네들이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배달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배달업이 아니라니까 마켓컬리는. 아, 비마켓으로 치면 비마켓이 지금 자기네들이 사서 아니, 하고 있어요. 비마켓은 네, 그건 이제 내가 조그마죠, 아직은. 진짜 조그만 거니까. 네. 사업 영역에 뭐 99%가 지금 배달 앱에서 음식점 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럼 뭐 그럼 말하기 나름 아닌가? BM 비즈니스 모델이 틀린 거라는. 그렇죠. BM이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죠. 예. 네, 거의 중개업이냐? 아니면은 유통업이냐라고 좀 이제 좀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지금 똑같이 배달앱 사업을 시작해서 시장 점유율을 파먹을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대세가 기울었냐 그 차이일 텐데 네. 지금 이거 말고 요기요랑 이 배민 말고 누군가가 다시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 카카오가 이 기회에 한번 크게 드라이브 한번 걸어주면 이런 정서나 이런 거에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네이버, 않을까?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 합병 승인이 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합병 승인이 안 나는 게 유리할까요? 승인 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저도 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나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 어쨌든 나가리. 그러면서 아 이거 합병 이룰 수가 있었네. 독과점이 될 수 있었네. 그러니까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여긴 중소기업도 아니네요. 아니 근데 이미 들어와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터전이 생겼다는 거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카카오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갑자기. 네. 내가 보기엔 타다가 이럴 때 네. 타다가 뒤에다 보내다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배달해 주는 거야. 아 좋네요. 그러면서 분리 반전을 딱 이렇게 보내다. 그거 좀 애매하잖아 지금. 그것도 법률로 걸리면 타자 토종 아니야. 이 프로님 보내드릴게요. 이제 가세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이 선수들이 돈 안 되는 비즈니스를 자꾸 머리를 쓰는데 둘 다 미스라이트 연구소에 우리 배 소장님 모시고 이 배민 배 소장님과 배민 네, 갑자기 예. 제가 배 소장이 됐네요. 제 이름이 성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아니 저 배 소장님은 언제부터 이 그 인사이트 아, 제 이름은 김덕진입니다. 아, 배민을 너무 좋아했더니 아, 제가 배민이 됐네. 제가 김 배달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김 배달앱이죠. 김 소장님은 네. 언제부터 이 인사이트 연구소를 하신 거예요? 저희요? 저희는 이제 연구소 자체는 네. 이제 6년 됐나 5년 됐나 그렇고요. 오래되셨네요. 네, 그 전에 계속 이제 빅데이터 관련 네. 쪽 데이터 분석 쪽 한 10년 정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정프로가 팟캐스트를 한 이유가 있었구나. 데이터를 포기했고. 자, 우리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 배달의 민족 합병 그 상세한 내용과 뒷이야기까지 재밌네요.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한번 또 이 카카오가 여기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아, 한국 인사이트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